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후 slaughters Ahab's family, 예후가 아합의 일가를 도륙하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Now there were in Samaria 70 sons of the house of Ahab. 아합의 집안에 70명의 아들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So Jehu wrote letters and sent them to Samaria.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To the officials of Jezreel, to the elders and to the guardians of Ahab's children.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제스리얼의 그 관료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리고 아합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냈습니다. He said, "You have your master's sons with you, and you have chariots and horses, a fortified city and weapons." 너는 너희와 함께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있고 또 병거와 말도 있고 그리고 요새도 있고 그리고 무기도 있다. Now, as soon as this letter reaches you. 그리고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choose the best and most worthy of your master's sons and set him on his father's throne. 그리고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최고의 그리고 가장 그 합당한 가치 있는 자를 선택해서 그를 그의 아버지 보좌 위에 올려두어라. 하시면서 이제 그의 아버지 뒤를 잇게 하는 왕이 왕으로 임명하라. Then fight for your master's house. 그리고 너의 주인의 집을 위해 싸워라. 네, 지금 이제 뭐 같이 또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그 예후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놀리는 거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아합의 그런 후손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협박 편지가 통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But they were paralyzed with fear and said.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We've seen the two kings couldn't stand against this man. 우리는 그두 왕들이 누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죠. 이들이 예후를 대적하여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다. 감히 이 사람 예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What can we do?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So the palace and city administrators, together with the elders and the guardians of the king's sons, sent this message to Jehu. 그래서 그 궁전과 그 성의 그 관료들 그리고 그 장로들과 왕의 자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그들이 이 전가를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We are your servants and will do anything you tell us.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며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무엇이든 다 행하겠습니다. 이제 항복하는 거죠. We will not make anyone king. 우리는 그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Do whatever you think is best.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신 무엇이든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완전 백기를 든 것입니다. 예후는 되게 머리가 좋죠. 그 이세벨을 죽일 때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 내시들에게 내 편에 있는 자는 그 여자를 던져라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합의 그런 왕자들, 그 후손들, 아합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합의 손주들일 수도 있고 이들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Then he wrote to them a second letter saying.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If you are on my side, 만약에 너희들이 내 편이라면 And if you are ready to obey me,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Take the heads of your master's sons and come to me at Jezreel tomorrow at this time. 너의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취해다가 내일 이맘때쯤 제스리아에 있는 나에게 가지고 와라. Now the king's sons, 70 persons, were with the great men of the city who were bringing them up. 그 당시 왕의 아들들은 70명이 되었고, 이 70명은 그들을 키우고 있었던 그 성의 큰 자들, 장로들이죠. 인도자들, 리더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왕자들을 키우고 있었죠. 예,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면 또 이제 그 벼슬을 얻는 거죠. 영광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교육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왕자들을 교육했던, 가르치고 또 양육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 등을 돌린 거죠. And as soon as the letter came to them, 그 편지, 예후가 쓴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자, They took the king's sons and slaughtered them, 70 persons, and put their heads in baskets and sent them to him at Jezreel. 그들이 그 왕의 아들들을 취해다가 그들을 죽이고,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죽이고, 왕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을 제주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When the messenger came and told him, saying, They have brought the heads of the king's sons. 그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이렇게 보고했죠. 그들이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자, he said, 예후가 말하기를, Put them in two heaps at the entrance of the gate until morning. 그 시체, 그 머리를 아침까지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두도록 하라. 예,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자의 머리를 지켜보았겠죠? 정말 끔찍한 일을 예후가 행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아합의 일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in the morning that he went out and stood and said to all the people.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밖에 나가서 서 있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ea, be righteous. 너희들은 의롭다.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Behold, I conspired against my master. 보라, 내가 내 주인에게 음모를 꾸몄고 and slew him. 내가 그를 죽였다. But who slew all these? 하지만 누가 이 모든 이들을 죽였는가? 네, 예후는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을 죽였죠. 아사라야인가요? 네, 아합의 아들 이름이 갑자기 또 헷갈립니다. 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아합의 아들을 죽인 그한 사람만 죽였죠. 이세벨은 예후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과 함께한 내시들이 죽였죠. 그리고 이 왕자들, 70 왕자들은 또70 왕자들을 키운, 양육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Know now that there shall fall onto the earth nothing of the word of Yahweh, which Yahweh spake concerning the house of Ahab, for Yahweh has done that which he spake by his servant Elijah. 예후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죠. 자, 이제 알아라, 데디야를. 자,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 중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주인 것 같지만
내가 지시해서 다 죽은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예후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그러한 재앙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그런 천재지변 같은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분께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So Jehu killed all who remained of the house of Ahab in Jezreel, all his great men, close friends, and priests, leaving him no survivors. 그래서 예후는 그 제스리얼에 있는 아합의 집안의 남은 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모든 그의 그 인도자들, 리더들, 가까운 친구들, 재상들까지 그 누구도 한 명의 생존자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 목적을 예후는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